시대를 지켜봤는데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하는 말 중에 더 좋은 정권 교체, 더 좋은 정권 교체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저는 그 새 후보를 놓고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나는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냐는 결론이나 나올 거고 생각합니다. 선임문자가 될 까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 도덕성, 국민들의 이 평균적 도덕성 정도는 돼야 되는 거다. 저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뚜껑이 없어야 된다, 저것도. 어? 어디 보니까 전과사법이 뭐 우리 대통령이다. 이건 안 되잖냐, 이건. 부끄럽지 않냐, 이건. 대통령이 뭘 다 아냐? 다 알지 못하고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을 만한 머리 정도는 있어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라도 알아야 보좌를 받는 거지. 생뚱맞게 아무것도 모르면. 그럼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그것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욕먹고 그리고 낙선하실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딸로서는 아버지가 정치인인 게 불편하고 그렇지만 마음이 무겁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는 아버지 같은 분이 정치인으로 나가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뭐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정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